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매장 문화가 없어집니다. 거기에다 빌 일도 없고 이제는 우리한테 모든 지식을 갖다 인류에 있는 지식을 우리한테 쏟아 이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영혼들한테 우리가 도움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들은 좋은 대로 이제 차원 세계에서 갈 바를 가게 하고 이걸 붙들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니 이제 하장 문화가 이제 일어나죠. 처리를 시신을 처리해야 되는 시신이죠 이게. 시신을 처리하는 것은 이거는 자연으로 돌려야 됩니다. 자연으로 돌리는 것은 하장을 해서 이거 햇가루를 해만 남습니다. 이거 물은 이 물대로 가고 참나 돌아가면 이 해분이 남죠 이게. 이 해를 전부 다 곱게 이게 다스려서 이거를 석자 세치 그 밑에다가 전부 다 묻어야 됩니다. 그럼 요게 이 넓이가 석자 세치. 요걸 팝니다. 그럼 사방이죠, 이게. 요거에다가 요 깊이를 파서 요렇게 딱 반반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싹 깔아서 거기다가 다시 고놓고 또 싹 덮어서 꼭꼭 다지면서 이걸 싹 다져갖고 꽉 눌러주면 요래 되면 어떻게 되냐. 요 시신의 에너지를 전부 다 이 땅이 다 뽑아갑니다. 대지가 전부 다 뽑아간다 이 말이죠. 이 시신의 이 모든 것을 다 뽑아가서 작게는 100일이면 이것이 전부 다 이 기운은 다 뽑히고 3년이면 요 시신의 아주 흔적조차 안 남고 전부 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부 다 하장을 해갖고 분을 요렇게 매장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찾아오면 안 됩니다. 그냥 평지로 해서 우리가 지금 찾는 것은 영혼을 찾는 거지. 이 닷은 육신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는 육신은 자연으로 돌리고 영혼은 4차원에 가서 자기 행보를 하는 것이 4차원에 갔는데 불러들이지 마. 요거죠. 이렇게 제도를 할 때는 21일 제도하고 여기서 한이 많고 아주 풀 게 많다면 풀 게 많다면 이제 요 100일 우리가 제도하면서 우리가 그 자손들도 공부하고 영혼들도 좀 다 풀어주고 그래 더 한이 많아서 우리는 3년간은 이거 상을 이렇게 잡아야 될 정도로 한이 많고 풀어야 될 게 깊은 고리가 있는 그런 영혼이 있어요. 집안이 있고 그런 거는 3년 제도한다. 그렇게 해서 3년 제도는 영혼들이 이 집착을 가지고 있는 요런 걸 전부 다 제도를 해주고 풀어준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거 풀 때 자손들도 공부를 해서 이걸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3년 만에 탈상한다. 호련이 전부 다 이제 자연계로 돌아가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그 감사를 맞이해서 우리 할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재를 올리는데 재는 어떻게 올리냐. 1년에 한 번 올립니다. 1년에 한 번 올리는데 어떻게 올리냐? 천재를 올립니다. 인자는 영혼재를 안 올린다 이 말입니다. 천재를 1년에 한 번 올리되 이게 정월달이 됐든 구월달이 됐든 너희들이 인자 날짜 잡는 것들을 인자 다음에 잡아줄 것이니까 이제 천재를 1년에 한 번 올리되 이거는 모든 우리 조부 조상들과 이걸 천상에다가 이걸 도와주십사 하고 천재를 올리는 겁니다. 우리 조부 조상님들은 일제 동참 이 조부 조상님들 우리 엄마만 좋은데 보내달라 해갖고는 안 돼요. 모든 조부 조상님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천상에 올리는 겁니다. 우리 자손들이 조상을 위해서 죄를 올려야지 우리를 위해서 조상한테 잡아당기는 매달리면 안 된다 이제는 이게.
이게 이제 정법 시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정 너희들 조상들을 위해서 뭘 해줬더냐? 이제는 우리가 진짜 조상들을 위해서 일을 해줄 때다. 이거지. 그러면 너희들을 담당 신을 위해서 뭘 해줬더냐? 그 신들께 우리는 감사히 여기고 천상에 올리되 우리를 위해서 노력해준 모든 신들과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것이 큰 죄에 올리는 겁니다. 네 집안에서도 나라에서도 전부 다 죄는 그렇게 올리는 것이지 우리 부모님만 좋은 데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천상에서 이걸 안 받아줍니다. 왜냐? 땅의 사신들한테 우리가 할 때는 네 부모만 해달라 하면 그걸 받아줄 수 있었지만 천상의 천재를 올릴 때는 명분이 천상에서 받아줄 수 있는 명분으로 지내야 돼요. 그럼 원이 너희들이 훌륭한 뜻을 가지고 천상에 올리니까 이걸 받아주는 거지. 아주 종재기만한 그런 원을 세우면 천상에서 그거는 받아줄 이게 환경이 안 됩니다. 네가 네 조상만 위하나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위하나 위하는 거는 네가 마음을 열기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똑같은 겁니다. 시간도 똑같이 들고 한 분의 자리를 만들어도 똑같이 만드는 거니까 이왕이면 큰 마음을 열어가지고 모든 조상들을 이끌어달라고 천상에 내가 죄를 올리는 게 맞지. 딴 영혼들은 놔두고 우리 조상들만 요래 보내주세요. 예. 요래 되면 천상에서 너희들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집니다. 저 잔챙이들을 내가 의해 관리를 해주겠노. 이래 되는 거죠. 앞으로는 모든 것이 이렇게 변합니다. 공적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오늘날에 있으면 우리만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인류의 희생 속에서 오늘날이 빚어졌고 우리를 잉태한 겁니다. 우리는 인류를 사아나야 되는 그런 명분이 있는 겁니다. 원리를 알아야 돼.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스스로 우리가 키운 게 아니고 인류가 키워낸 겁니다. 어떤 희생이 있어서라도 모든 환경을 빚어서 오늘날에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는 앞으로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에너지가 큰 분들이에요. 이것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를 품어안고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 조상만 따지고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한골탈퇴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던 시대에서 모두를 생각한다. 이게 한골탈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천손들이 이제 다 갖추어갖고 나를 변화시킬 때라 이 말이죠. 이게 지도자 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자는 내를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회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추구를 할 줄 아는 사람들. 이게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밖에 모르는 자는 홍익인간이 될 수 없으므로 너희들한테는 천기를 내려줄 수가 없어. 너를 인류를 위해서 마음이라도 열어야 그게 천기를 내려줄 수 있는 명분이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신을 이렇게 싸는 것을 안동포로 싸고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문종이로 싸도 돼. 앞으로 이 한지가 딱 좋습니다. 한지. 한지는 태우는 데에 하나도 살에 붙지도 안 하고 호련이 같이 소지 올려봤죠. 한지로 하면 소지를 올리듯이 그냥 이게 깨끗하게 갑니다. 한지 옷을 만들어. 한지로 갖고 옷을 만들어 갖고 요걸 잘 이렇게 보기 싫지 않게 요렇게 잘 해가지고 고이 이게 그 이 시신을 잘 탈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싹 태우면 됩니다. 안 되는 건 나일론 옷은 안 돼. 그 시신을 고이 보내는데
아주 매운이 나게끔 만들면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요 그래서 면 옷으로 입힌다든지 면으로 만든다든지 나무 껍데기로 만드는 게 안동포죠. 삼배, 그죠? 그 삼배 나무 껍데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화학 섬유가 아니니까 요런 거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묘에 이렇게 들어가도 이게 화학 섬유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시신하고 같이 썩으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작용을 하라고 요렇게 하는 건데 이제 요것을 우리가 화장을 할 때도 요거 이제 같이 이제 화학 섬유가 들어가면은 이런 거는 안 좋습니다. 안 좋으니까 그거 이제 한지로 갖고 옷을 잘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럼 경제적인 것도 그렇게 이렇게 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지금 우리가 뭔가 에너지를 소모해서는 안 돼. 보는 거. 그리고 집에서 이제 평소에 입으시던 옷, 그 나일론 옷 이런 게 아니고 뭐 이렇게 그 저 면이라든지 불타면 하나 흔적 없는 거 이런 거. 제가 이래 될 수 있는 거. 요런 거래가 깨끗한 옷이면 그런 거를 잘 입혀가지고 평소에 좋아하시던 옷 요런 걸 해서 화장을 해도 됩니다. 한데 나이롱 옷은 안 돼. 저 뭐 이렇게 섬유 옷 요것만 피하면 됩니다. 어떤 옷을 입히도 관계없으니까 이렇게 옷이 없다면 한지로 옷을 싹 만들어서 여미면 됩니다. 앞으로 한지 옷이 많이 유행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뭐든지 하나하나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되니까. 이해 갑니까? 네.